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163페이지의 개발행위 허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울리지 않으시죠? 울리긴 울리더라도 제가 마이크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제 함께 보시는데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이 국토계획법은 국토를 이용 개발 보전하기 위한 집행의 법률입니다. 여기에 국토계획법은 도시용관리계획이라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용관리계획을 정할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으로 기반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이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세 가지 사업을 모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경관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그 사업은 공익사업이고 규모 큰 사업인 반면 사익사업이고 규모가 작은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얘도 개발, 정비, 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말 대신 개발행위라 표현하고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받아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서는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규모 크고 공익을 추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도시군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기환경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규모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기환경에 관한 문제 없는데 규모 작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허가를 내주게 된다면 난개발 현상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 받고자 하면 기환경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추구하고 있는 법의 목적은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했는지 환경 조성 가능한지 경관에 저촉되지 않는지 저 세 가지를 고려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사익사업이고 규모 작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기환경을 요건으로 하여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목적은 기환경입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사업 등을 결정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라는 것을 각각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아홉 문제 출제되고 있는 파트가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아홉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관할 관청에 관한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 관할 관청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반권자와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로 끝나게 되면 이반권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으로 끝난다고 하면 결정권자라는 것을 구분하시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반권자가 처리하는 업무, 관할은 딱 세 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정도면 작성하는 것, 단결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개설 사업의 시행자,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이반권자인데 나머지는 모두 결정권자의 업무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공익사업이 아닌 사익사업, 규모 큰 사업이 아닌 작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도 하나의 집행이거든요. 저 집행은 무엇을 단위로 집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국가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 내가 살 집을 만드는 장소도 도시와 군 단위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도시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버리고 어차피 그 두 군데에서는 하나 또는 최대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11문제 출제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집행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내게 되는데 그 11문제 중에 9문제가 보통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에서 시험이 출제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여기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련되어서는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지군인데 저 개발행위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만드는 사업을 개발행위라 하고 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 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특광지군입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나오는 것 아닙니다. 딱 한 군데 빼고 딱 한 군데 빼고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내가 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국도가 나오면 그 집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조금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집행은 사업하는 것을 집행이라는데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과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나뉘게 되었을 때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허가 받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허가나 또는 도시군 관리 결정하게 되었을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 요건이나 허가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다? 기환경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건물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 건물은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기, 수도, 도로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게 되는지 기반설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에서 따지는 주요한 목표이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일단 무시하고 살만한지 그걸 고려해서 기환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주요 요건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지표는 무엇이다? 기환경이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를 입안하고 결정하는 둘 행정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라는 것을 구분하시면서 이반권자 등장하는 것은 딱 세 군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지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도면 작성하는 것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그 세 가지 경우에만 이반권자이고 나머지 인허가와 관련된 관할관청은 결정권자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익사업인
이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관할관청은 특광시군만 나오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등장한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 행위는 우리 주변에 내가 살 집을 만들거나 또는 백화점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개발 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공장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게 된다면 그 공장은 기반 시설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도 기반시설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주택이나 공장 등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건축물 건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일체 행위를 개발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것이 있다고 하면 답 무엇이다? 개발행위라고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따라 공립학교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립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그 사립학교는 기반설이지만 그 기반설은 뭐 받고? 허가받고 만들게 되거든요. 그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 못 됩니다. 만약 공립학교가 충분한데 그러한 학교에 그런 지역에 학교 더 하나 만드는 것은 의미 없지 않습니까? 병원 충분한 상태에서 개발이 허가받아 뭐 또 병원 사립병원을 하나 더 개인병원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게 된다고 하면 허가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는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선 163페이지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163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 찾으셨죠? 박스에 건축물 건축입니다. 공장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재치. 다음 페이지에는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적치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찾으셨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양가를 1번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란 말을 하나 확인하시고 양가를 3번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경미한 행위 추천했습니다. 여기 경미한 행위와 관련되어 우리가 꼭 함께 해주실 것이 동아라 2번 공작물 설치와 관련되어 디귿 녹관동에 설치하는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받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가로 속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제외한다. 육상 어류 양식장 제외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니은 디귿 리을을 묶어놓습니다. 조금 후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제절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네문안 1번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5가지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양가 1번 허가의 기준 면적으로서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박스 속에 기역 도시적 찾으셨죠. 주거적 상업적 등에는 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적 등에는 3만 미만 보전 녹지지역의 경우는 5천 미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경우는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는 5천 미만이란 말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숫자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미만이란 말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저 미만이란 말 쓰게 된다면 규모 크다, 규모 작다, 규모 작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이 규모를 이상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규모 작았을 때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도 했고 지금 우리가 개념 잡아주실 것은
작은 규모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외에 대해서는 완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번, 3번 묶으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이 말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란 이야기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란 말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말하는데 여기에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주변 환경, 경관과의 조화, 5번의 기반설과의 연동, 이게 기환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 때에도 뭐가 필요하다? 기환경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허가의 용도별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 시가용도라는 말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유보용도 3. 보전용도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시가용도를 잠깐 살펴보시면 끝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리고 2번에 유보용도와 관련되어서는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지역, 시험 볼 때까지 예를 자개생이라 공부할 겁니다. 자개생이란 말 우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부하시면서 한번 들어봤던 표현입니다. 뭐라 표현한다? 유보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전용도에 대해서는 비개발용지라 이렇게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제3절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1. 허가 신청이란 말 찾으셨죠.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나 기반설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조경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기환경이란 말 확인되시겠습니까? 위해 방지란 말이 추가되지만 기본적으로 기환경입니다.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 첨부하여 신청서를 개발행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1. 심의 있고 근데 심의와 관련된 사항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한 장 반을 넘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틀려주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걸 어느새 외우고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한 10회독 이상 된다고 하면 얘를 쉽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회독 되기 전까지는 이게 국토계획법 단독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내용도 충분히 숙지해야만 가능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가끔 틀리라고 출제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틀리라고 출제하는 문제는 가뿐하게 틀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나는 꼭 90점 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시면 그때는 같이 해볼 만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네, 지금 우리 실력이면 한 70점 나오십니다. 문제 풀어 보니까 실력 대단하시던데. 아닙니다. 70점 분명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결정통지란 말 찾으셨죠. 특관시군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으면 15일 이내 15일 추천했습니다. 허가나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가로 속에 심의 거치거나 협의하는 경우 협의 또는 심의 기간을 제외한다. 사실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보통 6개월 정도 처리 기간을 소요합니다. 만약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8개월에서 1년 정도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액면은 8개월, 6개월이 아니라 15일. 그리고 이 3. 조건보가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이번 이행보증금 찾으셨죠. 이행보증금은 공공이 내는 것입니까? 민간만 내는 것입니까? 민간만. 지금 이렇게 답변할 정도라고 하면 실력 대단히 쌓이신 겁니다.
이제 공공이라는 주체와 민간이라는 주체를 우리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만약 앞에 주어가 공공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규정이 구성되게 됩니다. 반면에 주어에 민간이 등장하게 된다고 하면 다양한 부담, 페널티와 관련된 서술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한번 넘기십니다. 177페이지의 하단부에는 이번 준공금사란 말을 함께 보실 수 있고, 한 장 넘기시면 178페이지에 박스 차셨죠? 1.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 채취. 그래서 준공금사 대상이 되는 것은 총 몇 개이다? 4개입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선 개발형 허가 파트는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하나 나오는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으로 기반설 부담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에 수립하게 되는 기반설 설치계획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문제가 성장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낼 텐지, 또는 개발인 허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시험에 내는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범위에서 공부할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첫 번째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법 공부하게 되면 학습 목표는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관한 내용을 먼저 함께 보시는데, 현재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총 6가지가 되게 됩니다. 저 6가지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보실 수 있는 것이 건축물 건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재건축이란 말과 재개발 사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아파트도 건축물을 건축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고, 그 정비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독광지원의 개발행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건축물이거든요. 그것은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특광시군에게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은 이중 규제, 이중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라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회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사회사업입니다. 만약 공익사업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건축물이 건축되게 되면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한 번 인허가 받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인허가 받게 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죠.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건축물은 아니지만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을 만드는 것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 예전에 현대 정회장께서 서산 앞바다를 간척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라고 하면 그것이 토지의 형질 변경이고, 우리 세종시에는 중부권에 대한 개발 행위를 가속시키면서 산을 밀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산 밀어버리는 행위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형질 변경이 되게 됩니다. 제석장도 가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제석장에서는 산 밀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흙과 돌을 캐내는 것이 목적이죠. 그거 타고자 하는 것도 개발 행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할. 집원 100번째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셔서
사제분 두 분에게 땅을 상속하게 하면 100-1번지와 100-2번지로 분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쪼개는 것을 뭐란다? 분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적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차를 이용하다 이동하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게 된다고 하면 그 차 세워놓는 것도 물건 쌓아놓는 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주말에 쓰레기 분리수거하시게 되면 쓰레기를 쌓아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다? 적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분할 적치의 경우에는 공사를 수반하는 행위입니까? 공사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공사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만약 공사를 수반하게 된다면 저 공사와 관련된 설계 도면 확보해야 되고 포크레인으로 땅 좀 파야 되거든요. 분할 적재의 경우는 공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반면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일정한 설계 도면 확보하고 저 설계 되면대로 공사를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를 수반하는 이 네 가지의 경우는 개발 행위 허가 받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 확인한 절차를 준공검사라 하고 저 준공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문제없지만 불합격하게 되면 재시공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5층짜리 건물 만들고자 했는데 5층짜리 아닌 10층짜리 만들었다고 하면 그냥 준공검사 통과시켜주겠습니까? 다시 만들라 하겠습니까? 다시 만들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아주 훌륭한 건설회사 한 곳 있습니다. 모아건설이라고 있는데 그 모아건설에서 우리 2008년도에 초창기 세종시를 개발하게 되었을 때 우리 세종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택지 개발하고 택지 공급하고자 하는데 일본 1군 건설업체인 현대, 대림, 대우건설 이쪽에서 택지 분양을 안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3군 건설업체에 해당되는 모아건설에서 이쪽에 택지 공급받아 아파트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공사 자재비가 급등하다 보니 공사 대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시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시공사가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공사 속에 있던 직원이 부당해고 당하셨는데 그분께서 나중에 입주자 대표 회의 찾아가가지고 이 아파트에는 철근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 벽을 뚫어보니까 철근 안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모아건설에서는 싹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관의 이목이 워낙 집중되다 보니 이번에 만든 것은 100% 건축 기준에 따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포항 지진 사건 발생했을 때 많은 건물이 훼손되었지만 박 회장이 만드신 포항공대 건물은 거의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렇게 아마 튼튼한 게 세종시의 그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0년까지 60년 동안은 까딱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 될 겁니다. 나중에 좋은 아파트 권해주실 일이 있다고 하면 꼭 그곳을 대신 그분들은 항상 생각하시는 게 한 3, 40년 지나 살다 보면 이거 재건축해야 되는데 언제 무너질까 그 생각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벽을 망치로 몇 번씩 두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까딱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그런 공사가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준공공사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분할 적치는 준공공사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토석 채취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토지 분할을 완료하게 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파트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라고 시험에 내게 됩니다. 과거 수차례 기출문제에 다루었던 다양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네 가지가 자주 시험에 반복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따라 건축되는 학교,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따라 만들어지는 학교라고 하면 걔는 사립학교이겠습니까? 공립학교이겠습니까? 공립학교입니다. 그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따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두 번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시청 건물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시청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거든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비사업 관심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세종시에서는 정비사업 하겠다는 곳이 향후 15년에서 20년 동안은 찾아볼 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대해 크게 관심 가질 필요 없으시지만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변인 물러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진짜 부동산 고수만 알고 있는 그런 재테크 기법으로 투자하신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거기까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상가주택에 대해 보통 철거하고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저 상가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아파트만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주택 중에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상가는 상가대로 보상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따로 보상하기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놓게 되면 상가주택 소유자는 상가나와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분양가격이 만약 5억인데 저 주택 가격이 6억이다. 주택만 가격이 6억이다. 그러면 이 한 채 가지고는 좀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는 돈에 대해서는 원래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현금 청산해버리는 것이 원칙인데 이 주택이 단독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급하는 공급 물량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 가격보다 초과하는 경우라면 관리 처분 계획에서 돈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택에 대해서는 따로 아파트를 하나 더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면적 6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특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러나신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아파트 한 채 안에 상가 건물 하나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두 채 받을 수 있는데 저 아파트 두 채 중에 흑석동 뉴타운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25평대 보통 60제곱미터짜리라고 하면 발코니 확장공사하다 보면 30평처럼 보이거든요. 저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에 한 10억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32평 아파트라고 하면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하는데 이것 하나 처분하시게 되면 11억 빌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넓은 아파트 하나와 상가가 확보되게 되는데 저 위치가 상권이 좀 집중되어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대는 100% 잘 될 것 같고 매달 임대로 받으시게 되면 노후 생활은 안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하나 항상 이해 못하는 게 자기가 가지신 돈이 15억이고 지인한테 1억 빌리고 14억이고 1억 빌리고 근데 14억이면 서울에 살 집 많거든요. 이거 가지고 왜 전세를 하시는지 전 이해가 진짜 총 26억인데 11억 빼고 1억은 가족한테 받으셨고 14억은 자기 돈이라 하시는데 저 14억이면 강북에서도 한 집 세 채 정도는 살 수 있거든요. 약간 이해 못하는 건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 우리가 하실 때 나중에 상가주택 공급받 분양받으시게 된다고 하면 그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측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상가는 상가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고 주택은 주택으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상가 하나,
주택 하나 따로 보상해 주기로 관리 처분 계획이 정해놨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상가주택 잡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상가 하나와 주택 두 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직 우리 도정법 공부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꺼내드리고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을 통해 만약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재개발 사업에 따라 아파트 만들어진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입니다.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친절하게 예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응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걸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사람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인과 농업인. 우리 공법에서는 저 도시인과 농업인을 똑같이 취급한다? 서로 달리 취급한다.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평등을 헌법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국민이라 할지라도 좀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는 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형질 변경하게 되었을 때 도시인에 대해서는 빡빡하게 대하는 반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좀 폭넓은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누가 하겠습니까? 농업인이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와 관련되어서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 다 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개발 행위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발생해서 많은 이재민이 양성되었다고 하면 저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거주시설로서 우리 체육관 비슷한 시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체육관 규모가 1000평, 2000평짜리라고 하면 그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받고 해야 되는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이라 하면 개발인 허가 신청하게 되면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15일 걸리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기간 따지게 되면 6개월 뒤나 임시 거주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이지면을 위한 거주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경미한 행위로서 토지 분할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자주 시험에 나오게 되는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163페이지 찾아주십니다. 163페이지 보시게 되면 2. 개발행위 허가 대상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가로속에 개발행위 허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행위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 시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게 있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집행하게 되었을 때 전기, 수도, 도로, 주차장, 도시가스 이러한 것들을 기반세리라 표현하는데 그러한 전기, 수도 공급 없이 개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 인구가 딱 30만 명인데 저 30만 명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시설과 수도시설을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 만들거나 10만 명이 사용할 전기, 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새로운 전기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저 30만 명에게 공급하던 전기 수도시설을 40만 명이 이제 나눠 써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상적으로 전기 수도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개발 사업은 하면 된다 안 된다? 만약 그런 개발 사업을 강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개발 사업 시행한 것으로 난개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대규모 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해서 시행하겠지만 저 소규모 개발 사업을 이런 기환경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개발행위 허가 내주게 된다고 하면 그 소규모가 나중에 누적되게 되면 아주 큰 규모가 되어버리거든요. 더 이상 새로운 전기 공급 또는 수도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소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적으로 누적되다 보면 사람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 난개발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에도 기환경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귀에 닿으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어디를 단위로 집행하고 있다? 어디 단위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토계획법은 중앙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은 지방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방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계획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 소규모 사이사업도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성, 관상,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에 대한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항상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지만 개발행위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국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국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딱 한 군데 빼고는 국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덕광시군이 개발행위 허가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잠깐 살펴봅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사업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상적인 건축물 건축 등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서 덕광시군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저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라 토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토지 분할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분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 나오게 되면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허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있고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절토, 승토, 정지, 포장, 절토부터 포장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토지의 형상 변경 가로해 놓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잠깐 살펴보시는 것으로 여기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상 변경과 공유수면의 매립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대신 토지의 형상 변경하고자 하면 덕광시군의 허가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 현대 정회장께서 서산 간척사업 시행했을 때도 공유수면 매립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허가받았겠습니까? 서산시장에게. 그래서 형질변경이라는 말 대신 형상변경 또는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말 나오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상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절토, 성토, 정치, 포장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용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끔 산에서 흙을 깎아내는 사업하게 되면 이게 절토입니다. 그리고 얘를 저수지나 또는 농경지에 흙을 쌓아놓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성토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정지라고 하고
집안이 탄탄해진 곳이 있다면 그곳에 아스팔트 포장할 수 있죠. 그걸 포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토지의 형상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형질 변경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추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입니다. 가로 속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제외. 다시 한번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한해 농사를 다하고 추수 끝나게 되면 이 농지의 지력이 고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다른 곳에서 흙을 잔뜩 사다 이 농경지 한가운데 흙을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성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목 변경하는 것이 전과 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경우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되게 되는데 지목 변경 수반하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대상이 되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23회 때와 24회 때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들인데 이번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작년에 시험에 냈거든요. 그분들 출제 경향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때 시험 내셨던 분들이 또 위촉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에 따라 어떤 때는 허가 대상이고 어떤 때는 허가 없이 팔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칠갑산이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칠갑산에는 콩밭 매는 아낙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콩밭 매는 아낙네는 지금 콩밭을 계속 잘 갖고 계시겠습니까? 교도소에 가 계시겠습니까? 교도소가 정답이십니다. 그러면 저 칠갑산은 우리가 기억하시길 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목은 임야가 되게 됩니다. 이곳에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시행했다고 하면 저 지목 임야인 땅에 농사 짓기 위한 전 답으로 농지를 변경했는데 만약 허가 없이 그냥 했다고 하면 그분은 3년 이하의 징역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 임야인 산을 지목 전답인 농지로 바꾸기 위한 형질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 깎아내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허가 받지 않고 그 일을 하셨다고 하면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칠갑산 처음 등장했을 때 한 몇 달 인기 끌질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 1년도 채 인기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항대께서 교도소 가시다 보니까 짧게 반짝하고 말아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지목변경 수반하는 임야에서 전답으로 바뀌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했다가는 교도소 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경우만큼은 반드시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지와 관련되어서는 전답 과소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진 시점이 2002년도이거든요. 저 2002년도에 국토계획법은 과수원을 운영하게 되면 이 과수원 운영하는 분은 부농이라 생각했습니다. 전답 경작하는 분은 힘들게 사시는 분이라 생각해가지고 전에서 답으로, 답에서 전으로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어차피 농지지 않습니까?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앞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이 말 붙어 있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라는 걸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과 답 사이라고 하면 같은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것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토속 제시란 말 우리 보셨고 분할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 그냥 일단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잠깐 살펴놓습니다. 옆에 페이지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양가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찾으셨죠. 재해복구나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줄 위에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개월 이내 추천하시고 신고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냥 하는 것이죠. 165페이지입니다. 맨 첫 번째로는 3번이고요. 양가 1번 찾으셨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세 줄 위에 보시면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개월 이내란 말과 신고란 말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 재해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할 때는 허가받고 한다, 허가 없이 한다? 허가 없이 하는 겁니다. 사후 신고하지만 이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파악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시길 저 재난은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예측 못한다? 예측 못하기 때문에 미리 인허가 발부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래서 재해와 관련된 사항은 항상 사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잡아놓으시고 국토계획법에서는 1개월 이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작물 설치 찾았습니다. 이것 녹지지역 관리적 목림지역 안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위한 땅이죠. 그리고 관리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 농업생산과 관계된 곳으로서 이곳에 한 1000평짜리 또는 200평짜리 비닐하우스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비닐하우스는 나중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 학교나 도로 용지가 될 수 있거든요. 저 비닐하우스 철거는 쉽게 철거할 수 있다? 힘들게 철거해야 된다? 쉽게 철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름철에 태풍 하나만 지나가게 되면 비닐하우스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나중에 결정된다 할지라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될 일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 메기를 키우기 위한 육상 어류 양식장을 만들게 되면 땅 파야만 메기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곳이 도로나 학교 용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 사업 시행할 때 얘를 메꿔놓아야 되거든요. 이거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대상이고 육상 어류 양식이란 말이 안 나오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행위로서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대상이고 이 말 안 나오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 얘를 봐주셔야 됩니다. 워낙 자주 틀린 질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잠깐 확인하십니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답부터 경작까지 가로였습니다. 그냥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지만 그 지목 변경 앞에 전답 사이란 말 붙게 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얘만
보고 씌웠다 하십니다. 5번 토지 분할 찾으셨죠? 기억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받은 토지의 분할 그냥 지나가시고 미음 너비 5m 이하의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미음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니은 디귿 리을 찾으셨죠? 우선 미음을입니다.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를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공공용지, 공용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행정재산 추놓습니다. 일반재산을 매각효원 양여하기 위한 분할. 일반재산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리얼번입니다.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부터 지형도면 고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잠깐 이해해 주시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국유재산 중에 시효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저 행정재산 중에 더 이상 쓸모없어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게 되면 그게 일반재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초등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문 닫는 경우 있거든요. 종전에 행정재산이었던 학교가 이제는 일반재산이 되어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그리고 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남대문 서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남대문 서 있는 자리가 국유재산 중에 보존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을 함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공공의 적은 불특정 다수의 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공연화를 쓰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용 재산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학원 뒤편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나라 땅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유 재산으로서 뭐다? 공공용 재산입니다. 반면 우리 서정시에는 정보종합청사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정보종합청사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다. 방문증을 가진 사람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방문증 있는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국유재산을 뭐라 한다? 공용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용과 공공용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입니다. 그거 구분하실 수 있으면 훌륭하십니다. 아마 오늘도 시험 문제 나와 있을 텐데 공용과 공공용은 다르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저 공공용이란 말 보게 되면 공공의 적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을 공공용 재산이라 표현하고 공적인 업무로만 사용하는 것을 공용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연번에 저 공용재산이나 공공용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라면 그 분할 주체는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국가, 지방자단체.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단체가 저 국유재산을 분할하고자 한다면 따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디귿에 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다. 행정재산 용도 폐지하기 위한 토지 분할이라면 누가 주체입니까? 국가 지방자단체가. 따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일반 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토지 분할. 저 일반 재산도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 분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가이거든요. 따로 특광수군에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 도면 고시되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 지역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강제 수용 예정인 땅을 지정동 고시하게 되면 이것 장래 나라 땅이 되는 것이죠. 장래 나라 땅이 될 수 있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지정동을 고시되었다고 하면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취득하는 분할이다? 국가가 취득하는 분할입니다. 그래서 니언틱을 리얼은 모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분할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